아니 근데 댓글에 사람들이 요리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가장 많이 본그 그래프가 배두나님 등장할 때여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나의 여름의 샐러드거든. 이거 진짜 오빠 레시피예요? 이 계절에 딱인 것 같아요. 봤지? 요즘 여름. 오늘 그래서 좀 여름 음식을 소개할까 해요. 오늘의 주 요리는 카레입니다. 영국식 카레. 왜 영국식 카레냐면 영국인 친구네 놀러 갔을 때 해줬으니까 영국식 카레. 여름에 굉장히 오래 끓이면 좀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카레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오이 샐러드. 잉글리시 저먼 큐컴버 샐러드라고 하나? 뭐 그런 식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약간 요런 날씨에 카레가 땡겨. 약간 좀 덥고 요럴 때 씻고 오래 두고 해 먹어도 너무 좋고. 원래 캐러멜리제라고요. 캐러멜리제라고 해서 1시간 정도 볶아서 만드는 카레가 있는데 오늘 그거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네. 아, 익힌 아껴 넣는 건데 제가 오늘 특별하게. 네. 오늘의 주재료 청양고추가 들어간 닭가슴살인데 이게 정말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프랑스 있을 때 친구들끼리 이런 요리들을 자주 해 먹었는데 아주 정식 파티가 아니어도 이 냄새만으로도 즐거운 것 같아요. 소금 간을 좀해 주시고요. 자, 버터 한 주덩이 요 고기 양에. 버터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감칠맛을 극대화시키는. 자꾸 치밀어. 어느 정도 닭들이 익어가고 있으면 저는 여기다 야채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먼저 당근 썰어놓은 당근, 토마토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건 여기가 생크림. 제가 요리에 쓰는 우유는 이겁니다. 지방이 있는 베이킹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우유인데요. 아까 그 생크림 들어갔던 거에 두배 정도. 그 우리 PD가 이런 거 그냥 자릅니다. 킥인 건 확실히 킥이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소금을 발효했어. 국물 요리할 때 소금 대신 쓰면 되는데 습할 때 너무 좋습니다. 소금으로만 만들었지만 약간 된장의 고소함들이 있어서 국물만 내기 굉장히 좋은. 제가 준비한 카레는 일본 골든 카레, 우리나라 매운맛 카레, 스파이시 마살라라는 카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레를 만들 때한 두세 가지 섞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가지 커리를 넣고 섞겠습니다. 충분히 더 끓일 거기 때문에 저는 물을 좀 중불 정도에서 뭉근히 계속 끓여서 야채 본연의 맛들 나도록 해보고. 자, 오늘의 커리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내가 생각하는 여름 샐러드. 여름 되면 꼭 먹고 싶어지는 샐러드. 오이 샐러드인데 채소입니다. 너무 두껍기보다는 최소한 얇게. 간이 타타타타타타. 자, 굵은 소금 뒤척여. 한 20분 정도 이 상태로 놔두면 물이 이렇게 밑으로 쏙 빠질 거예요. 또 딜. 서양 음식에서는 연어 훈제 그런 데에서 이 향신 냄새를 많이 맡으셨을 거예요. 이걸 잘게 다집니다. 자, 소스를 아주 간단합니다. 한요 정도의 생크림과 마늘, 조금 이건 향만 반톨 정도의 다진 마늘, 식초. 원래 생크림에 산미가 좀 있는데 이건 조금 없어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소금. 그러니까 상큼하면서 따뜻한 느낌? 상큼한 우유 맛이. 딜을 넣고.
자, 다음은 샐러드랑 앞에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그 뭐니? 약간 그 약간 집어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 거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가 좋은 생지를 준비하시고 잘라서 소세지를 하나씩 넣어서 요렇게 요렇게 이런 모양 만두를 빚는 느낌으로 큰 어머니 오셨어요, 작은 어머니 오셨어요, 뭐 이렇게. 혹시 그 명절 때 요리도 하시나요? 안 해. 간단한 거지만 맥주 안주로도 좋고. 자, 문제는 이거 사용법을 아직 다 몰라. 이걸로 할래. 요즘 식당 가면은 주문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뭐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컴퓨터로 다 찍어.